네, 오늘은 유비케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핫 이슈인 비대면 의료 서비스 관련주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 플랫폼 똑딱 우리나라 1위죠. 어머님들 지금 아이들 소아과 갈 때 많이 이용하십니다. 똑딱 운영하는 비브로스 집은 44.3%를 갖고 있고요. 인성정보는 OK닥을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이지케어텍은 의료정보 시스템 베스트케어를 운영하고 있고 비트컴퓨터는 EMR 연동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바로 닥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관련주인데 자 지금 판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의사 집단들은 저번 정권에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400명 증원이었어요. 지금 2,000명 증원이거든요. 5배. 그 당시에 막았죠.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추진했어요. 그때 단체 파업을 해갖고 막아서 결국 실행이 못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00명 증원을 한다고 했을 때 초반에는 지금 계속 여론이 바뀌고 있잖아요. 초반의 흐름은 어땠어요? 아, 2,000명? 이거 야, 그때 전 정부에서 400명인데 5배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2,000명 증원했을 때 그러면은 그 지금 가르치는 커리큸럼들은 어떻게 누가 해부 실습이나 이런 거 가르칠 인력은 있어?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여기를 그 어느 전이가 돼 버렸어요. 아, 저거 혹시 그 전에도 있긴 있었죠. 반반이 있었어요, 사실. 뭐 밥그릇 챙기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다 천 이상 받는 거 아니야? 최소? 그리고 많이 벌면 1억 이상 벌고? 예, 뭐 그러면은 또 뭐 저기서 뭐 그럼 너도 1등 하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갑자기 뭐 암 환자가 이제 시술을 못 하고 전공의들이 다 파업을 하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정부의 힘이 실리는 대로 가버린 거래요. 지금 예를 들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거든요. 근데 전면 허용한다고 해서 전면 허용이 이게 전면 허용이 안 되죠. 아, 허용은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는데 되는 게 뭐예요? 되는 게. 아니 우리가 비대면 진료를 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암을 치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암을 치료를 할 수는 없다고요. 비대면 진료로. 로봇이 가가지고 뭐 치료를 해주겠어요. 지금 집안에 갖고. 거기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는 거는 정부가 강력히 날리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강력히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은 더욱더 강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지 않을 거죠, 지금. 완전히.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예를 들어서 비대면 진료 조제 실시 비율이 원래 30% 제한이 있었고 전체 진료에 그리고 의료기관 내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만약에 불법 집단 행동 시 주동자나 배우에 대해서 구속수사 원칙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더 여론이 악화된 게 그 부분이죠. 나올 때 그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전산을 마비시키고 나와라. 이런 것들이 막 돌아버리면서 지금 여론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의 그 정책에 더 힘이 실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이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조금 더 강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강대강으로 가는 것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비케어를 비롯해서 아까 말한 이 종목들이 조금 더 시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총선 과정 속에 더 돌입을 하게 되면 50일밖에 안 남았어요. 30일 안팎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더욱더 격렬하게 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의사 파업과 관련해서 비대면 진료 기업인 유비케어 오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유비케어 지금 연봉으로 보시면은 20년선을 계속 따라서 지켜가고 있었어요. 2020년도 3월 달에도 거기는 정확하게 지켰죠. 꼬리가 어떻게 저기 정확하게 달릴까요? 20년선을 일단 지켰기 때문에 장기 생명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60개월선에 딱 걸려 있는데 보시면 60개월선이 항상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다 60개월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았잖아요. 2020년 3월 달에도 정말 신기하게 목을 딱 올려놨고 지금 그 넥라인이에요. 딱 여기 2023년 1월 달에 뚫려다 실패했고 지금 여기 또 물려 있죠. 만약에 여기를 만약에 뚫어버리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9,000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60개월선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60개월 돌파가 이루어질 때 매수하는 거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